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도큐굴, 제 상황극에 나오는 도큐굴 굴들의 등급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 굴들의 등급을 알려드릴 건데 훈이를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 카페에서 훈이가 유일하게 S급이었는데 훈이 카군에는 지금까지 영상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현 시점이 아니라 과거 스토리에 나왔죠. 지금까지 카구네를 꺼낸 적이 없는, 근데 어떤 스킬을 쓸지도 몰라요. 어떤 카구네에 어떤 스킬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훈이 과거 스토리 보면 훈이가 카구네를 그 이후에 안 꺼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카페에 몇 명의 수색대가 왔는지 아시나요? 5명인가 6명의 수색대가 왔어요. 근데 그 수색대들을 훈이 혼자 처리를 했어요. S급 구울인 훈이가 혼자서? 그러면 훈이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건데, 아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훈이는 일단은 지금은 S급입니다 그리고 오큐, 오큐 카구네는 원래 오큐 카구네는 원래 하나였어요. 자, 이것만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 하나가 추가가 됐죠. 네, 이렇게가 오큐의 완전체인데, 오큐는 처음에는 A급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S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카구네가 하나가 더 발동이 되면서 S급으로 완전히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카구네만 가지고 있는 거면 A급으로 할게요. A급. A급. 근데 최근에 이 카구네까지 발동을 했잖아요, 제가? 이 카구네까지 꺼내면 S급이라고 알려줄게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카군의 등급은 측정 불가능이라고 설명을 해줄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는 제 카군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라테 같은 경우에는 A급입니다 전까지. 근데 최근에 S급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라테 같은 경우에는 S급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 미오는 등급이 SS급이에요. 우리 중에 제일 쎄. 여러분, 미호가 제일 쎄요. 근데 여러분, 소름 돋는 거 알려줄까요? 미호 카군에 여러분 이거 좀 자세히 보셨나? 미호 부모님 카군이랑 똑같아요. 이게 미호 아빠거든요? 미호 엄마 거 보여줄게요. 미호 엄마께 라테랑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은 엄마를 닮았고요, 이 아랫부분은 아빠랑 닮았습니다. 이거 댓글에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는 이거 되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건가? 알아? 그래? 나 혼자 그냥 괜히 서운해했던 거네? 다 알고 있었다면 괜찮아요.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 그리고 자, 우리 간부. 이건 다른 스킨이에요. 우리 간부 불더니의 스승이죠. 불더니의 스승 간부는 S급입니다 S플러스라고 소개할게요. 예. S 이상인데 SS 이하. 예, 거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S플러스? S플러스라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우리 불더니 같은 경우에는, 불더니 어렵다. 불더니는 S급. 예. 불더니도 S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불더니가 한 A플러스에서 S급이라고 설명을 주고 싶어요. 근데 S급? 예, S급. 예, 불더니 S급. 예, 불더니 S급입니다. 예. 불더니 S급이에요. 예. 그리고 이 카구네들도 다 나온 거 알아요? 이거는 이제 콜로세움 심사위원. 나를 납치했던 콜로세움. 얘가 이제 A급인데 불더니 서버 왜 들어왔냐? 이 친구가 A급이었어요. 이 친구가 A급이었고, 이 친구들은 한 번씩 다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잔챙이처럼 나온 거라 굳이 언급을 안 할게요. 뭐 얘네는 뭐 키케바야 A급 뭐 그 이하 애들이에요. 이 친구도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죠, 이 친구. 이거 아시나요? 이 카군에 누구 건지 아시는 분? 동이 아닌데? 동이 동생 맞아. 에유 아시는구나. 동이 가족인 에유.
에유의 카구네입니다. 오큐랑 엄청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친구도 S급이에요. 엄청 강해요. S급. 그리고 이 카구네는 택시 운전사였죠. 몇 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납치했던 인간 사육장에 있는 카구네를 가진 택시 운전사였는데 이 친구도 A플러스였습니다. A플러스였어요. 이 카구네보다는 세지만 이것보다는 약한 A플러스. 그리고 이거는 뭐 라테 아빠였고요. 이게 이제 누군지 알아요? 이거 아시는 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 진짜 잠깐 나왔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 꽃인형. 이거 꽃인형이에요. 꽃인형 카구네. 마트 맞아 맞아. 다 아네. 아니 이거를 다 기억한다고? 아니 이걸 기억한다고?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구나. 다들 기억하네. 꽃인형은 그냥 잔챙이였어요. 그냥 패스할게요. 예, 잔챙이 응 나가. 그리고 자 다솔. 다솔도 동의 가족으로 나와요. 다솔이는 A플러스라고 소개를 할게요. S급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와 싸우면 져요. 다솔이가 심지어 라테를 만났을 때 라테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다솔이는 물러나요. 왜 그랬겠어요? 본인이 질 걸 알았으니까. 우리 다솔이는 A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이거 안 했구나. 이거 최근에 딱 영상에 나왔죠. 이 쿠인케를 가진 단대, 간부죠? 간부, 단대는 얼마나 강할까요? S플러스입니다. 아마 그 불더니 스승이랑 같은 등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청 강해요. 이번에 되게 시시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 역할을 했던 그 뭐라 해야 되냐 주도권을 가진? 되게 그 높은 직급을 가진 수세대에서 되게 높은 직급을 가진 수세대였습니다. 예. 이거 뭐라 멋있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개떡같이 설명을 하네요. 예. 라테 뭐라는 거야 지금? 쿠엔크 케이? 쿠인케라니까 쿠엔크 케이 이러고 있네 라테. 아유. 그러니까 NG 영상이 맨날 클립 박히고 하는 거지 라테야. 알겠어? 자 이렇게 도쿄굴에 나오는 쿠인케랑 카구네들의 등급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등급까지 다 알려줬고 지금 서버에 보면 사람이 좀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알아요? 오규가 제 서버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거 컨텐츠 없던 건데 오규를 몰래 연탐을 살짝 해볼게요. 오규 이거 오규TV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규TV 연탐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 아직 시작 안 했나 봐. 저번에 이러고 끝났잖아. 이거 업로드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부모님 딱 쓰러지고 야 여기서 쓰러졌네. 촬영하네. 굴더니가 촬영해준다 했거든 이번에. 지금 하네. 올라간다. 야 올라간다. 촬영한다. 오 뭐야 키디 형은 왜 왔어? 키디 형도 출연하나? 난 모르겠다. 뭐 NG 계속 내나 본데? 계속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거 영상 궁금하신 분은 오큐TV 가가지고 영상 보면 돼요. 이거 제 도쿄굴 스토리랑 이어지거든요. 근데 떡밥도 많아요. 오큐도 근데 오큐 열심히 한다. 오늘 얘 촬영이 있는지 몰랐거든 나는. 촬영이 있으면 원래 내가 도와주거든요. 내가 도와주는데 오큐도 열심히 하네요. 여러분 오큐도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